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월요일인데요.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상큼한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방울복랑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울복랑 이제 한두번 정도의 실패 끝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공한 방울복랑 키우기예요. 제가 구입해 오기는 한 12월 정도에 구입을 해왔고요. 요거 제가 지난 1월 15일 여기 써 있죠. 적심 삽목 캐준 요 아이인데요. 적심 해준 곳에서 지금 보면은 적심 해준 곳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의 아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잘 자라고 있답니다. 요 적심 해준 곳에 요 잎은 이제 거의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적심해준 아이가 이렇게 햇볕에 달달 구워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네, 이거 방울복랑이고요. 요게 이제 요 방울복랑도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요것도 싹둑 잘라줍니다. 꽃대. 이제 요게 그때 적심해서 삽목했던 그 아이예요. 근데 이제 요게 지난달, 지지난달인가에도 이게 뿌리가 안 내렸었어요. 지금 1월 15일 날 했으니까 지금 5월 중순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된 건데 한번 뿌리가 내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꽃까지 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뿌리가 분명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뿌리가 살짝 내렸습니다. 야, 진짜 방울복랑 뿌리 내리기 참 힘드네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한 4개월 됐을 때만 해도 뿌리가 안 내렸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살짝 내렸답니다. 방울복랑이 이렇게 네, 번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이것도 살짝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네, 살짝 다시 심어줬고요. 이렇게 삽목해서 이게 꽃대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이렇게 조그만 곳에서도 꽃대가 올라오는 거 보면 방울복랑도 적심 삽목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 벽어원 있잖아요. 벽어원 금이에요. 요 밑에는 이제 원종 벽어원인데 원종 벽어원은 좀 약간 비실비실하네요. 요 밑에 같이 합식을 해놨더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벽어원 금이 조금 여기 옆쪽에 윗자라 있는 아이들이 몇개 있어요. 요거 하나, 두개 정도가.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적심해서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는 이제 금하고 원래 이게 생활하고 같이 요렇게 이제 요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옆에서는. 근데 옆으로 삐죽 금만 있는 아이가 조금 윗자랐어요. 금만 있는 건 아니고 옆에 뭐 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금하고 같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아깝습니다. 적심하기가. 적심을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만 거. 요게 이제 조금 삐죽 튀어나왔죠? 요거를 싹둑 잘라서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독된 가위하고 핀셋이 필요하고요. 생장점 부근 마디마디 있잖아요. 좀 크게 키우려면 여기쯤 잘라줘요. 네, 생장점 부근에서 싹둑 잘라줬고요. 여기를 바로 심으면 이게 이제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두 개는 잘라줍니다. 밑에 두 개는 살짝 떼줘요. 살짝 떼줘서 요거는 잎꽂이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놓고 요거 두 개는 잎꽂이를 해주고요. 요 아이는 이제 뿌리가 내릴 만큼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심어줍니다. 요 옆에 여기다가 요쪽에다가 심어줘요. 저것처럼 이제 뿌리가 내리면 좋겠죠? 금이니까 요게 또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요거는 적심을 하려고 해도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삽목을 하고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요거 벽어원이 삽목이
언제쯤 내릴지 여기다가 날짜 오늘 5월 10일인가 13일인가 여기다가 이제 날짜 써놓고요. 그리고 또 언제쯤 뿌리가 내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방울복랑 뿌리 내린 모습, 적심 삽목해놨던 거 뿌리 내린 모습, 그리고 오늘 벽어원 적심해서 삽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